미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이 매장 매니저로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각 22일 밤 10시쯤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의 한 대형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매장 매니저인 31살 남성으로 범행 당시 권총 한 자루와 탄창 여러 개를 갖고 있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야간 근무 규제를 앞두고 휴게실에 모여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My manager turned around and he just opened fire on everybody in the break room. And it is by the grace of God that a bullet missed me. I saw the smoke leaving the gun and I literally watched bodies drop.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매장 직원 등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추정됩니다. Six victims have died. Four victims are in area hospitals with conditions unknown at this time. And the suspect is dead from what we believe was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콜로라도 성소수자 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5명이 숨진 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총기 난사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Families who have lost a loved one or have a loved one who is injured. And our job today is to come around them and support them.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올해 총기 개혁에 서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